아사쿠야 저 얘한테도 이야기 좀 해봐. 오늘 어떨까? 다른 미래 땅 색깔인가 이거? 좀 더 하늘색 입어야 되는데. 우리도 원내 쪽을 축하합니다. 아니 여기 방사로가 훨씬 많네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카메라를 항상 만져야 돼. 오신환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다른 미래당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다른 미래당이 오신환 대표의 당선을 통해서 이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다. 야당으로서의 제자리를 차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리고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 같이 먼저 이쪽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사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자신의 선거처럼 진짜 띄워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죠. 그만큼 제가 더 쉽고 가깝게 나경원 응원 드리고 소통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제 이렇게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대표님 그때 당선됐을 때 전화도 못 드렸는데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그 민주당이 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고요. 국민들은 더 이상 이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 퇴직할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고 또 우리 나 대표님이 그걸 또 흔쾌히 받아주시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이정 대표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나 대표님 밥 잘 따주는 누님이십니까? 이정 대표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 맥주 잘 사주는 형님으로 해서 호프타임 한번 하자고. 그래서 대표 없이 한번 뵙고 지금의 상황들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신환 대표님하고의 인연을 제가 먼저 얘기하면 괜히 대표님한테 전례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보궐선거 동지회입니다. 제가 2014년 보궐선거로 19대에 들어갔고 19대 때는 또 2015년 보궐선거로 오신환 대표님 들어오셔서 우리 그 당시에 보궐선거 동지회끼리 모임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관악의 그 뜨거운 여름을 우리
정말 오 대표님께서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고 또 이번 국회 이 파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자리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보니까 너무 나라가 어렵잖아요. 네. 뭐 각종 통계가 보니까 실업률 보니까 최악인데요.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데 우리가 국회를 제대로 잘 여는 게 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잘 열어서 이렇게 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봤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이동석 수석님 네. 오셔서도 반갑습니다. 문체위에서 우리 같이 교문위에서 활동했었고요. 또 우리 저도 체육인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체육인들이 화내실지 모르지만 당연히 체육에 관심 많아서 우리 이동석 수석님하고 예전에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석 수석님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죠. 제가 나경원 대표님, 이인영 대표님보다 막내라서 언제 수석만큼은 그래도 최고 형님을 모셔야 되겠다. 우리 정현수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국회를 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늘로서 어찌 보면 국회의 각 보수단체의 이제 세팅이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뵙기를 기대하고 또 두 분 남 대표님, 이영 대표님이 또 소통하시라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심부름 할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새 왕누나가 됐어요. 오신환 대표님까지 대표 되시니까 제가 왕누나가 됐어요. 조금 전에 정양철 수석께서 머리 염색 좀 하려고 그러시는데 요새 국회가 너무 어려워서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잘 풀리는 염색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공개 할까요?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